이제 내일자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은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1월 11일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뭐 전기차나 이슈들이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됐는데요. 실적 수혜를 보이면서 미래 성장 줍니다. 아,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2030 세대 분들이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확장성,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현대차가 바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030 세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금년에 실적 가이던스 1년치를 예상을 했던 내용을 보니까 매출액이 117.7조 원으로 여태까지 상장 이래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7조 원이 넘는 7조 123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179% 성장한 기록이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장이 일시 셧다운됐고 그로 인해서 많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업 이익도 7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7조 원은 지난 2014년 기록했던 5,500억을 이후에 7년 만에 다시 7조 원이 넘은 기록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나라고 보니까 차량 증가, 판매가 당연히 많았을 텐데 제네시스 고급 사양의 품목과 함께 친환경차가 매출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영업이익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북미그룹, 유럽 지역에서 이제 판매한 내용을 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전년 동기 대비 한 0.8%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3% 매출을 올렸고요. 거기다가 시장 점유율도 8.7% 누적 수익을 보이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하고 합해서 135만 대 정도 이상 올랐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60만 대 이상 돌파를 하면서 아주 매우 좋은 기록을 돌파했는데 지난 그 2016년도에 현대차가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가 기록이 7,705대였는데 80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그 기록도 돌파한 내용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확장성으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이제 정의선 회장의 추이를 보시면 되는데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수소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도시망공교통의 UAM 그리고 로봇 등 총 네 가지를 차세대 먹거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이죠.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동에 지금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초창기 때는 105층에 한 개의 단일 건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고도와 가시화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죠. 그래서 50층으로 해서 3개의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를 찾았는데요. 13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미국 내에서 UAM, 도시망공교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지금 현대차의 법인 슈퍼널이 있죠. 이 슈퍼널은 UAM을 특화하기 위해서 만든 미국의 법인인데 수직 이착륙을 통해서 도심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운송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물류용 카고 형식으로 앞으로 이게 성장성 있게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는 여러분들 확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설치를 하고 CJ ELM과 티빙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을 해서 앞으로는 자동차 내에서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UAM 관련해서 나진에 용산에 나진 상가가 있죠. 나진 상가를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UAM을 본격적으로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현대차 내년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난 1월 11일 날 나왔던 28만 원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28만 원 오시면은 목표를 50% 비중 축소하시고 중장기도 괜찮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18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목표가를 28만 원까지 눈높여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정식 대표님의 시각도 궁금하죠. 내일 어떤 종목 사갈까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이 43.9%로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 시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번 미국 마이크론 호실적을 기반으로 미국 반도체 관련 주들도 상승력이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화학적인 소재인 이 프로세스 케미컬, 신너 현상의 식각의 방액 등을 만들고 있고 또 포토 레지스터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 레지스터가 국산화가 된다면 그 수혜주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중인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4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다면 ENF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배 조금 넘게 부각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을 해볼 만하고요. 또 이 메이저 수급력으로 보면은 이 최근 이 기관의 수급력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3만 2천 원대부터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또 어제부터 외국인 수급력이 또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력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3만 4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는데 이대로 만약에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오면서 3만 4천 원 돌파한다면 추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앞서 또 현대차까지 두 분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좀 시초가 공략 종목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네 캐스터 수고하셨어요.